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배 품배. 자, 우리 그 한배 품바로죠. 뭐, 우리 그 이 품바계에서 나이로 이 전설입니다. 나이. 지금 뭐 92살이 92살? 92살이에요? 아우니, 작년에 아운들, 올해는 아운셋이. 근데 얼마나 그 이 체력 관리를 잘했는지 아주 팔짝팔짝 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 할매를 보면서 아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유수불부라 그랬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저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돌은 절대로 이끼가 안 낍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 물에 돌은 이끼가 낍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신들 많이 움직이시고 우리 93살 먹은 우리 할매 품바만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속했던 공연은 지금 접고 잠시의 뒷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즐겁고 아주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대기로!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많이 모였나 모르겠어. 아니 그러고 아니 들을 수 있는 대로 그 뒤에서 눈만 멀뚱멀뚱하게끔만 쳐다는 보지는 말고 그 똥폼이라도 잡지는 말고 요 앞으로 또 와갖고 좀 작석 좀 한번 해주고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팔어. 나한테 깔끔하게 부담 없이 한번 만들어줄게. 나는 있지 공연 위주로만 보여주는데. 예. 근데 나가 이제 뭐 물건이라든지 여시라든지 뭐 팔 때 10분 전에 이해가 할게. 그때 이제 딱 일어나갖고 싹 다 가버리면 되잖아.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냐고. 그리고 나는 올해 나이가 90하고 8이요. 치매도 있고 관절도 별로 안 좋아. 나 지금부터 얘한테 줄 수 있는, 주어줄 수 있는 시간이 35분하고 50초밖에 안 돼. 예. 그런데 나는 있지 가늘면서도 긴 것보다는 짧으면서도 굵은 거를 내가 참 좋아하거든. 그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나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신명나게끔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부터 시작해갖고 나 그 분위기가 좋으면은 나 그래도 앞 요수에도 안 나오는 거. 각설이 다른 것도 시작을 해갖고. 아니 그런데 우리 동상은 어저께 뭐 집에 무슨 우환이 있어? 우환 없지. 한번 봐봐. 웃는 얼굴 얼마나 뷰티풀스럽게끔 생긴. 그렇죠. 웃고 그려. 원래 이런 자리에 다들 한번 왔으면은 스트레스 풀라고 왔지. 스트레스 풀 아니 스트레스 받으려고 오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럼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갖고 스트레스도 한번 풀고 가라는 거요. 나 이왕 나왔는 거 이 소생도 이제 참관자랑 한번 할게. 괜찮으라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든지 그것도 하기 싫으면 내가 거꾸로도 껐다 그러든지 그럼 그래 해줘. 그래 내가 힘이 나고 흥분이 되잖아. 다시 한번 더 차렷! 정신 차리고 나만 보고 좋네. 가자! 어이! 이 가슴에 눈도 많아
있어. 그럼 오는 중에서만 가는 중에 있는 법이라고 그랬네. 아무쪼록 박수 치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은 하는 일마다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우수대통하고 벼락을 맞더라도 돈벼락만 주고 집구석에 갈 때 갈 값이라도 잡바칠 때 잡바칠 값이라도 가지밭에 오이밭에 고추밭에 조개밭에만 잡바주고 박수 안 치시는 것들은 집구석에 가든지 말든지 가다가 잡바쳐갖고 이마팍 다 깨져버리고 눈깔 튀어나오든지 말든지 사장님 사모님 모르게 바람 한번 딱 피우다가 한 방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모레 법원에 가갖고 이혼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이 앞에 있는 할미는 도둑놈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네. 아우 말자야. 아유 내가 했는 게 뭐 있다고 그리려고 하은 어머 고마워 땡큐 복 받을 거요. 아니 그 말자야 그 시간이 좀 있냐? 시간이 있어. 시간 있으면은 그거 내 마칠 때까지 있어. 알았지? 내 마칠 때까지 있어. 그럼. 근데 오늘 기분이 좋으면 한번 칠 수도 있어. 알았지? 진짜. 어머, 아니 나는 엊그저께 지적이 잠시 잠깐 나왔는데 나는 그 경선하고 자인하고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거든. 야, 근데 사람은 살기는 사는가 봐. 예. 자, 그러면 나 지금 자. 눈독 들이지 마. 여기 있는 거는 다 네 금고요. 자, 그러면은, 원래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을 참 좋아하더라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뒤돌았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뒤돌았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네.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묵집밥 세 번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대꾸라도 하기 싫으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려고 그랬잖아. 그럼, 아이고, 나 좋다고 박수 구라는 게 아니오. 사람이 손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네. 그렇지? 그럼 그런데 박수를 많이 치면 칠수록 나 좋은 게 아니고 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몸을 생각하고자 내가 박수를 계속 권하는 것밖에 없네. 자, 그러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닌지도 묻들 말고 내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묻들 말고 내가 애인이 몇 명 있는지 없는지도 묻들 말하는 그 재작년의 대히트곡 있지? 혹시 제목 아는 사람 있어? 몰라? 아 그래 야, 철수야. 야 진짜 IQ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네. 한 28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묻들 마시오. 이거 한번 딱 하고 내가 원래 주특기가
야, 내가 원래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은 벗는 거 하고 두드려 패는 게 내가 원래 주특기거든. 그리고 내 조금 이따가 기도 한번 넣어줄게. 예, 그럼. 아이고 꼬라지는 그래도 인민군 십다구리처럼 생겼지만은 그래도 내가 딱 보면은 있잖아. 알짜배기네. 다시 한번 더 차렷! 정신 차리고 여쪽 동네부터 간다. 가슴 바치고 경비. 켜! 가자! 서울에 코털 달리고 축구에 미친 가수 있잖아. 내가 그럼 그럼 내 홍국이보다는 내가 낫다. 항상 내가 그래 항상 느끼는 거거든. 어. 야 그리고 나 지금부터 나 너무 덥다 보니까 나 지금 윗도리 조금만 조금씩 좀 벗으면 안 될까? 아니 요즘에 왜,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저 물어보냐 그러면은 요즘에 그 저 국회에서는 불륜법은 그래도 통과가 돼버렸네. 근데 내가 덥다고 있지 윗도리를 하나씩 벗잖아. 그러면 이제 풍기문란죄로 내가 잡혀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앉아 계시는 이제 관중분들이 오케이 해버리면은 이 법적으로도 무관하네. 예. 나 지금부터 이제 여잔지 남잔지 언니 화끈하게 한번 보여줄까? 됐나? 이쪽 동대보고 안에서 이쪽 동대보고 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손, 내 일단 내 손을 보라고. 자, 이쪽 동네, 에이? 바늘자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에이? 됐나? 봐이봐. 아니 오늘 나올 때 죽만 먹고 나왔냐? 이쪽 동네 한번 봐봐. 얼마나 깔끔하고 잘하는지. 정신 차려. 이? 됐나? 봤지? 수준이 이 정도잖아. 다시 한번 해봐. 됐나? 이봐이봐. 원래 학교로 치면은 대학교 수준이야. 대학교 수준. 이쪽에는 딱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이 대학교 수준이 얼마나 더 좋은지 한번 가르쳐줄까? 그 참새 알지? 참새? 그거 한번 해봐. 이? 정신 차리고 참새 이봐. 아이씨 정신 차려 그랬잖아. 알았지? 이 대학교 수준 한번 봐봐. 참새
봤지? 아, 이준 레전드. 한번 대봐. 오리! 네, 네, 봐봐. 그러면 이쪽에 한번 해줄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쪽에도 한번 해줄게. 아, 진짜. 한참 가겠네. 자, 정신 차리고, 이 인정이, 이봐. 너 화장! 아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잖아. 야,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더워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잔지 남잔지 스트립쇼 한번 갈게. 다 같이, 뮤직 그러면 큐 한번 해줘, 잉?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 부담은 안 주지? 연습 한번 해봐, 잉? 뮤직! 이봐, 큐 한번 해달라고. 여보! 큐! 큐 알았지? 또 뭘 보냐, 또 바닥에? 아, 나 환상. 자, 다시 한번 해봐, 잉? 정신 차리고, 뮤직! 그런 거, 요렇게 해줘라, 요렇게. 예, 그럼 내가 이제 폼을 한번 잡아봐야 되네. 난 물 먹는 거 처음 봐. 뮤직! 큐! 가자! 어이! 아싸! 자, 새끼도! 자! 취미 가라! 아싸! 이별에 밤새우고 바람치고 떠나가다 사랑했던 사랑이 소리쳐 번복하고 소용이 나요. 가지고 사랑이 파영이 모습 보세요. 보세요. 붙다 빨리 오세요. 남자의 눈물. 아직 아니. 근데 지금부터 이제 두 시간을 보셔야 돼. 야, 야도 얼마나 깜깜하고 있냐고. 야, 저 환장하는 줄 알았잖아. 예, 자, 일본아, 너 오늘 로드 보고 당첨됐어. 나도 사람을 가져가면서 하네. 너 뒤에 잡고 좀 내놔줘. 아이, 세상에. 이별에 짚어 내라고. 하나만 내라, 하나만. 결혼식을 떠나간 당신. 하! 그렇게 해도 숨을 주니 기약했던 사랑이니. 하! 차! 가끔 치면 똑똑한 소용이 나요. 가지고 사랑이가 다 보이겠나 싶은 너.
완전 똑같이고 다르네. 아 그리고 이쁘나 아 진짜 할머니 그 버릇된다고 그런 느낌. 아이고 이쁜 그 이쁜아 혹시 그 2만원 넣지 맞추고 싶은 부위 아무데나 한번 맞춰봐. 그 아랫더비도 괜찮고 괜찮아? 아씨 아 이쁜아 고마워. 아니 우리 이쁜이가 일단 돈이 많아서 이거 죽었냐고. 사랑으로 정으로 이 할머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수고하게 하나씩 딱 줘. 야 진짜 이 동네 물 좋네. 아니 이쪽 동네는 이런 거 보고 좀 가슴이 좀 뛰는 거 없어? 없어? 없어. 아이고 그럼 아이고 난 이거 바라지도 않네. 그럼 나 열심히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면 한 잔씩 주고 그러는 거지 뭐 까짓고. 근데 잠시 잠깐 있지 내 자랑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이거 내가 요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 박수라도 한번 쳐줘 그럼. 내가 이제 작년에는 2017년이었잖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2018년 개해년을 맞이해갖고 야 나가 진짜 우리 집안에 가 대대로 한번 내려와야 되는 건데 나가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캠페인의 홍보 대사로 역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차렷 다섯 마치고 경례. 이게 얼마나 뿌듯하냐 얼마나 뿌듯해요. 그럼 야 그런데 요즘에 특히나 있잖아 대기업부터인데 한번 다들 한번 가보시오. 대기업에는 그 돈이 없어 돈이 흘러 넘쳐.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인들 초빙하잖아. 그 축구 선수 누구냐 박지성 있지? 15억이요 15억 광고비가 15억. 그리고 그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 김연아. 12억이요 12억. 근데 그 대기업 같은 데는 15억 12억 완전 껌값이네 껌값이요. 야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야 나를 그래도 이제 할머니 야 역시 그래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잠시잠깐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한 번만 좀 얼퍼주라는 그런 뜻에서 나한테 그래도 부탁을 한번 해갖고 내가 역임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야 도둑온다나 필요가 없어. 혹시 있잖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있지 그 휴대폰 끄잡은 내 갖고 성운 화장품 쳐봐. 성운 화장품 딱 치갖고 야 이 할매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몇 살이 됐어? 몇 살? 아 너는 다섯 살이라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요. 다섯 살이면 여섯 일곱 살 정도 되겠네. 아니요 너는 누나요? 아, 말을 해라. 아이씨, 명언을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해주고 그럴게. 각설이 타령도 이제 참 많네. 예. 그런데, 그래도 거지들이 왔으면은 그래도 각설이 타령도 한 곡씩 한번 불러주고 그래야 되는 거요. 오케이! 가까! 가까! 됐나? 박수 한번 쳐라, 그러면은. 그러고, 우리 된 판국 이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 여시고 있지? 광고 좀 한다 그러면은, 뒤에 있잖아. 아까 전에 뒤에 딱 서가 계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서가 있었어. 근데 내가 광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한 명도 없잖아, 지금. 거의 없어.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이제 다음 시장까지 한번 더 얼풀 주는 말이 있네. 예. 그러면 이제 곧 온다. 내가 한번 해줄게. 자, 이제 다 팔았어요. 이리 오세요. 야, 그러면 5분 안에 있잖아. 내가 이제 노래 한 곡 하면 이제 사람들 후두 개그처럼 다 모여. 그러면 장가 앉으러 가고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하고 포다 끓이도 한번 해줄게. 다시 한번 차렷! 정신 차리고 가슴 받치고 경례! 가자! 어이. 야 이 바보야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럼. 예, 그러고 어? 아니 각설이 타령은 그거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그래. 자, 그러면은, 자, 이어, 아우, 자, 말을 해야 돼, 이쁘나. 그래야 내가 포즈를 취해주잖아. 아우, 이쁜 포즈 있지. 아 진짜. 1번 포즈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3번 포즈 취해줄게. 알았지? 그 동영상 찍는 거요? 그럼 진작 말하지, 바보야. 그럼 내가 그만큼 많이 움직여주잖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많이 움직여줄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진성이 있지, 진성이에. 진성이에. 그게 있다, 그게. 보릿고개도 있고, 안동역도 있는데, 이쪽 동네가 물이 좋다 보니까, 이쪽 동네부터 한번 물어나 볼게. 안동역 부를까, 보릿고개를 한번 할까? 보릿고개 한번 할까? 이야, 역시 그래도, 야,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수준이 있네. 이, 그럼 보릿고개도 한번 하고, 각설이 타령도 하고, 포다 끓이도 한번 하고, 이? 한번 봐봐. 이거 포즈를, 폼을 이렇게 달아놔.
받는 게 아니오.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춤이도 일각이니 있거든. 관광춤도 한번 보여주고, 잉? 그리고 내가 봉춤도 한번 보여줄게. 알았지? 야, 야, 기가 막히네. 예, 그러면, 예, 준비했어? 어, 이제 가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차렷! 가슴 마치고! 아직 경례 남았어. 가자! 어이! 마다 배꺼치라 가슴 시리 머리 고개키 시리 배를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하셨소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아갔던 한마음 버리고 계여 불빛 없고 불던 슬픈 꽃이 어머님 한숨이었소 차라리 지치지 자 이 춤이 저긴 목비에 한시절 한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경을 잊고 사랑하던 한 마리 버리고 계여 흘리 걷어들던 슬픈 공천이 한번더 불빛이 없고 불던 슬픈 꽃소리 어머님 통곡이었소 차렷 가슴 다치고 춥네 내가 왜 이쪽 동네 보고 먼저 시작을 했는지 알아? 이쪽 동네가 그만큼 그래도 예의범들이 참 추출하고 그 문화와 예술을 아시는 동네다 보니까 이쪽부터 했네. 예. 그리고 야 아니 근데 혹시 그 경산 자인에서 왔다 손 한 번만 들어줘봐봐. 이 지역에서 왔다. 아니면 다들 딱 보는 거 대구에서 왔다. 대구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서울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어. 부산? 부산 어디고? 어? 한락동? 나 해운대에서 살았거든. 어, 야, 그럼, 아니, 그 대전에서 왔다고 없어? 대전에? 없어? 야, 그럼, 야, 그런데, 야, 오늘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어, 단합된 모습 한 번만 보여줘, 잉? 이것도 한 번씩, 가끔씩 한 번씩 또 따라하면 재밌네.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박수 다섯 번, 시작! 아, 이쪽 동네 왜 안 하냐? 좀 해, 해. 예. 자, 박수 네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자, 오늘 이곳에 너무 급하게 와갖고, 반스를 안 입고 왔다. 박수 한 번, 시작! 저 봐. 아무리 바쁠 때 바쁠까 그래도 반스를 입고 와야 되는 걸. 가면서 봐봐. 나보다 확인 한번 해보고, 잉? 아씨, 나도 반스를 안 입고 왔네. 아씨, 나 완전 나갔네. 자, 그러면은, 자, 4분의 4박자. 뭐니 뭐니 걔도 거지고 왔으면은, 각설이 다른 이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됐나? 갈까? 그럼 4분의 4밖에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넷. 둘, 둘.
박수 치라고 박수. 셋, 둘, 셋, 넷. 넷, 여보, 너는 와 박수 안 치냐. 아, 근데 그만큼 폼은 잡지 말라고 그런 애끼인데 환상을.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허헐, 씻고 닦고 들어간다. 저홀, 씻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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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봄바하 타령으로 들어간다. 아가씨는 어째서 아가씨오. 아기씨를 가졌으니 아가씨고. 처녀는 어째서 처녀이오. 처음 한다고 처녀고. 아줌마는 어째서 아줌마요. 아줌마니 했으니 아줌마하고. 할마씨는 어째서 할마씨요. 할만큼 했으니 할마씨. 박수 한 번만 주고 그래. 아이씨, 원래 이런데 오면 어머 여보, 아이씨, 아 여보, 아 내 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센스쟁이. 여보, 어 넣고 싶은 거 넣고, 어 맞추고 싶어. 여보, 여보는 아랫도리 한번 맞춰봐라. 아 계세요? 아이씨, 아 이쪽 동네 진짜 물 좋네. 근데 이쪽 동네 항상 문제인 것 같아. 아직까지 있는 거 보고 좀 뜨끔뜨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나 이제 부닥거리도 한번 해줄게. 예. 그러고 요거 끝나고 부닥거리 끝나고 내 기도 한번 넣어줄게. 어, 내가 기를 이제 아.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 진짜, 하자고, 근데, 진짜. 그만 맞춰, 그만 맞춰. 저기 와, 저기 와. 아, 한번 하고, 이? 어, 그러고, 이제, 마이클 잭슨 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귀 한번 넣어준다고 그래. 아, 진짜, 됐어. 야, 그럼, 아니, 요쪽 동네도 진짜 좋네. 요쪽 동네도 괜찮아. 이쪽 동네는 보고 느끼는 거 없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 강연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아,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부닥거리하게, 아유,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 좀 한번 해줘. 네, 그리고 내 창단제를 한번 더 하고 할게. 어, 그럼 이현기서 진승이 걸로 한번 했다 보니까, 어, 어머, 씨. 어머, 고모. 이쁘나. 사랑해. 이쁘나! 여기도 사랑해. 자, 내 창간자를 다 하고, 이 부닥거리 한번 해줄게. 아, 진승이, 요즘에 진승이가 안동역도 있고, 보리고도 나왔는데, 그것도 신곡도 나왔네. 그 가지마, 이야, 진짜, 아, 야, 수준이네, 수준. 네, 그러면 진승이 가지마 한거 하고, 부닥거리도 한번 해주고, 기도 한번 넣어주고, 마이클 잭슨 춤, 관광춤까지 한번 또, 지금 이제 주간 공연인데, 여기까지가 딱 끝나네. 어? 아, 어디, 어디? 어? 어. 가지마 하지 말라고. 가지마 하지 마. 아, 그러면 가지마 하지 말고. 아, 내가 진승이 노래밖에 모르는데. 어? 님의 등불, 그 님의 등불 한번 불러버리면은 내가 다음 저 저녁에 이제 그 내가 공연을 뭐 해. 가가 그 좀 완전 고음이다 보니까. 어, 그 이해를 좀 해주고. 예. 그러면은 신곡을 한번 할까? 아니면 또로또로 한번 할까? 팝송으로 한번 해줄까? 근데 팝송도 잘하거든. 그 비틀즈 알지? 비틀즈. 그 예스터데이 이런 것도 하고 왔잖아. 그러면은 나 지금 대중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나의 동생들이 참 많이 왔는 것 같은데 이제 다 했어? 세팅 다 했어? 세팅 다 안 했어 아직까지? 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하고 다 했네. 됐어 됐어. 아, 그러면은 요거 부닥거리 한번 보여주고 이제 바로 이제 춤을 한번 보여줄게. 됐나? 어? 아, 아니 지금은 돈 줄 때가 아닌데. 어, 그러면은 고마워. 그냥 줬는 거 뭐냐 그러냐고. 어, 그, 요 끝나고 또 한 번 더 또 줄 거지? 안, 안 줄 거. 생각 한번 해봐. 어,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 아, 진짜.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세뿔도 당김에 빼려고 바로 이제 부닥거리 한번 해줄게. 됐나? 아 이쪽 동네 보고 안 했어. 이쪽 동네 보고 했잖아. 됐나? 됐나? 다 같이 뮤직 가자. 시 부닥거리 한다 했잖아. 부닥거리. 어, 5만원 정신 차리고 알았지?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씨 어머나. 자 깎아서 먹어. 아니
아니 푸닥거리 하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있잖아. 그쪽 옆에 봐, 옆에. 내 거 보지 말고 그 옆에. 네 거를 봐, 네 거. 네 거에서 찾아. 그래. 거기서 나한테 공격을 해갖고, 응. 아, 해놨어? 아유. 그 자기한테도 좀 봐달라고 그러네. 그 음량 좀 잘 보라고 박수 한 번만 좀 쳐줘. 그래. 이제 다 같이 정신 한번 차리고, 잉? 다 같이 한번 가자고. 유대! 가자! 내가 이걸 길이 했어. 아, 근데 저기, 어머, 여보. 어머, 어머. 어, 꼭 받을 거야, 여보. 어, 한 번 더 할까? 원래 있지? 아니, 이분아. 이제 그, 줄 마음이 없어졌어. 아,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아, 죽겠네. 아니, 그런데. 아, 명아야, 고마워. 아, 내가 언제서 사먹고 그래. 어, 비켜봐. 진정 마마. 승훈이 만극합니다. 진정 마마는 아들이 집어넣으시죠. 아버지, 어머, 동상. 아니, 우리 동상 돈이 어딨다고. 야, 역시 그래. 아니, 역시 진짜 이쪽 동네 진짜. 어머, 여보. 어머, 고마워. 사랑해. 하, 야. 자, 그러면, 여, 창간지를 하고, 이제 그, 광어? 어디? 어머! 비켜. 좀 비켜줘. 어머, 땡큐. 어머! 이야, 좋아. 아, 아주 좋아. 이제 창간제를 하고, 이제 마이클 찍스처럼 하고, 귀 한번 넣어줄게. 오케이! 됐나? 됐나? 갈까? 하자, 그러면. 됐나?
있나? 자, 그러면 하루 종일 있잖아. 트로트만 부르고 하니까 좀 실증나는 것 같던 그런 의미야, 느낌이 있어. 아, 지금부터는 7080으로 한번 할게.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에? 이런 곡도 한 번씩 불러줘야 되네. 저 황홀한 고백 노래 알아? 황홀한 고백. 아, 그거 한번 하고 에? 어, 그리고 이제 저 귀 한번 넣어주고 그 마이크 잭스 춤도 한번 쳐주고 그럴게. 다시 한번 더 차렷! 아, 가면서 봐, 가면서 봐. 아,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거든. 지금 3시 40분인데 원래 요 시간이라 했지 엿먹는 시간이에요. 어, 엿먹는 시간이라 가지고 원래 극장 같은 데 가도 있잖아. 기본은 이거 들고 가잖아. 팝콘하고 음료수는 기본은 들고 가는데 이 원래 솔직히 이 무더운 날씨에 엿먹고 싶어갖고 엿먹는 사람 없네. 예. 그런데 한각에 두각도 아니에요. 한각만 팔아도 한각에 3,000원이고 두각에는 원래 6,000원인데 오늘 그 첫째 날이다 보니까 저는 DC가 해갖고 5,000원에 받을게. 예. 자, 그럼 한 번만 딱 돌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이어서 공연 한번 보여드릴게. 어, 자, 준비됐으면 가자. 어이, 어! 한없이만 팔아줘, 한없이. 저도 돌도 필요가 없어. 아, 이거 한 번만 딱 돌고 할게. 어머! 역시 세세대기. 이야. 만원치 줄까? 만원치? 아, 5,000원 팁이요? 아, 아우, 고마워. 어, 이제 못 받을 거예요, 진짜. 아, 드릴까? 이거 얼마 줄까? 두 개? 어, 두 개 5,000원. 고마워. 어, 나 이거 가져가고, 어, 그럼.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개, 야, 역시. 고마워. 어, 그리고, 요거서, 어, 그리고 요거 사신 분들 가지 마. 어, 내 선물 하나씩 나눠 드릴게. 아유, 가요, 가요, 가요. 응. 네, 고맙습니다. 아, 됐어? 아유, 고마워. 줄게요. 어. 고맙습니다. 네. 아, 이쪽은, 아, 또 있어, 또 있어. 아, 이쪽은 아니고, 어, 어디. 아, 어디, 미안해. 아, 어디, 눈깔이 감기가 걸렸는가 봐. 어? 빽! 야 역시. 어. 자, 이쪽이, 아우, 진짜. 아. 고마워. 어, 사람이 몇 명인지 두 개 더 가져와. 어. 아, 돈을 팔라고? 가요! 돈을 보라며. 아, 맞지? 예, 고마워. 예. 아, 야, 역시. 어, 대빵! 자, 이거. 예, 팁. 예, 가져가. 얘들아. 이제 잠깐 내려가고. 그리고 일단 이제 내 다음에 나올 품번이 누구냐 그러면은 공연의 달인이네. 예, 그저 오봉산 품번하고 지금 이제 예, 엊그저께 아니 여기 자인의 경산에는 처음으로 왔지 싶어요. 어, 나도 이 처음으로 왔는데 야 역시 그래도 이 단호제답게끔 관중분들이 다들 보니까 음악을 들을 줄을 아시는 분들만 다들 모여있는 것 같네. 자, 그러면은 아니 그 팁도 주고 엿도 팔아주고 어, 그랬으니까 아, 요 네 명 중에 합의를 봐갖고 아, 이제 앉는다고? 어, 앉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네 명 중에 합의를 봐갖고 듣고 싶은 곡 님의 등불은 빼고 해. 어, 그리고 듣고 싶은 곡 있어? 어? 아, 엿들 엿주라고? 아, 자, 받아 일단 받아 이 뒷방이 주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줘. 어, 이거는 대빵 마음이요. 대빵 마음인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택배비는 내가 받아야 되거든. 어, 택배비가 얼마 안 해. 그, 5,000원이라고. 어, 그럼. 아, 잔돈 이거 없고 가니까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그 점 내면 되고, 그래. 비닐 봉지가 뭐냐, 쪽팔리게. 비앙세 가방 하나 갖다 드려라. 어, 비앙세. 아,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 그래, 다른 사람 절대 안 줬어. 어. 그래, 진짜, 사회생활을 잘했네. 에이, 눈치가 빠르네. 그럼, 저래는 장가제를 다 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도 한번 넣어드리고 그럴게. 네, 다시 한번 더. 준비된 곡 있죠? 아, 그래, 좋아, 좋아. 예. 세월아, 청춘아. 한 곡 한번 하고, 기도 한번 넣어드리고 한번 할게. 다시 한번 더. 차렷! 정신 차리고, 가슴 맞추고, 경례! 하! 차!
먹다 삶은 꿈들고 가슴에 넘어가겠다 진짜. 그러고 나는 그 이게가 행사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다. 며칠까지라고 그랬어. 18일이지 나 이제 나 18일을 하고 이제 거짓생활 안 하려고 그 한 군데 예약해놨는 데가 있거든. 어딘지 한 번만 물어놔 봐봐. 그 나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그래. 나 힘들어서 뭐 하겠어 진짜. 아이씨 내 나이가 98이요 아, 그런데 피부 한번 봐봐. 얼마나 탱글탱글 그러냐, 잉? 아침, 점심, 저녁, 엿을 먹어갖고 피부가 이만큼 탱글탱글 그리고 그러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자, 우리 친구들 다 나와갖고, 니 혼자 하면은 내가 괜히 또 힘 빠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갖고, 포닥거리 한번 해줄게. 바람의 소리요. 천둥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대빵부터 시작해갖고, 아유, 저쪽에도 왔네. 이뻐나 왔어? 어이! 어이! 왔어? 그래. 아유, 오늘 오전에 온다고 그랬잖아. 자, 진짜 왔어. 나 지금부터 이제 푸닥거리 한번 놔줄게. 나 뮤직 그러면은 뭐 해둘러 그랬어? 그러지. 다 같이 깔끔하게 한 방에 가자고, 잉? 뮤직! 가자!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바꿔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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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터 갈까? 콜. 됐나? 갈까? 박수. 아, 대빵. 대빵. 한 번만 더 하자. 아, 내가 속이 아직까지 안 풀려서 그래. 속이 아직 안 풀려서 그래. 그러면은 다 같이 좀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와 함삭. 하자고 한 번 더 하자. 박수. 근데 여기서 그만해라. 박수. 아니 뭐 더 해라 하는 박수하고 그만해라는 박수하고 똑같네. 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이제 오봉삼 품바가 나오네. 예. 아고 나는 완전 세 번째 피어. 자 지금부터 우리 오봉삼 품바가 나오면 뻑뻑하네. 엊그저께 엊그저께 저녁에 있잖아. 저녁에 잠시 잠깐 한번 봤거든. 분위기상 한번 봤는데 어저께 그 저 아 여자분들 세 명이 와갖고 오봉삼 품바 이거 공연하는 거 보고 뻑까부렸잖아. 예, 오지 뭐 찔끔찔끔 사고 뭐 가슴에 벌렁벌렁 그리고 막 그러네. 어, 네, 그러면은
오봉상품만 준비됐어? 야, 그럼 나 지금부터 여기 오봉상 감수 봐봐. 감수 봐. 이거 수금을 해야 돼. 수금을. 아, 감수 봐봐. 아, 아이씨, 어디냐? 아니 수금을 해.